이번엔 양손으로 9째 마디부터 12번째 마디까지 해볼게요. 임시표 주의하시고, 레가토로 천천히 해볼게요. 한번더 할게요. 다음 두 마디 양손 할게요. 임시표 주의하시고, 마지막 음치기 전에 빨리 와서 준비하는 것 잊지 마세요. 천천히 해볼게요. 빨리 와서 준비하고, 이 마지막 솔은 파르마타로 끝나니까 충분히 길게 쳐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. 한번더 할게요. 와서 준비하고 이제 오늘 한거 전체 양손 해볼게요. 리와트 준비하고 한번더 할게요. 리허설 준비하고 느린 템포에서 잘 되면 템포 조금씩 당겨서 연습하시는데 임시표 항상 신경 쓰시고요. 그리고 오른손에 여긴 얘들 소리가 잘 들려야 하니까 오른손 연습할 때 오른손 연습할 때 손가락을 솔에 붙이고 하는 연습을 하셨잖아요. 위의 솔들은 손가락이 건반에서 떨어지지 않고 붙여서 치듯이 하고, 그리고 얘네들 아래등들에 액센트를 넣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치는 것도 연습해 보세요. 도움 많이 될 거예요. 그리고 9째 마디부터 12번째 마디까지는 왼손 멜로디가 오른손보다 더잘 들려야 하니까 오른손은 왼손보다 조금 작게 치면서도 연습해 보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